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을 내려가려고 해요. 자 이제 출발해보자고요. 고? 고? 갑시다. 자 다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6시 반이네? 우리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11시 반, 12시 반, 1시, 2시, 3시, 4시, 6시, 8시간이 걸렸는데 그중에 1시간 커피 마시고 충전하면서 1시간은 밥 먹고 끝.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니가 대하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아? 뭐 이거는 월드 스킬 지방 월드 스킬. 기능 경기 대회 자동차 정비 쪽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거. 이거는 환경 오염 관리사 기능 올림픽 스포츠도 올림픽 있듯이 기능 대회처럼 월드 스킬은 세계 국제적인 올림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심사위원으로 실제로 제가 또 올림픽 나와서 동메달도 땄고 동상. 우리 이런 거 없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국제 로타리 클럽을 하면서 이거 엄청 많네. 창립 회원패, 재직 기념패. 로타리 클럽에 어느 정도 양의 기부를 하면 폴 해리슨 클럽이라 해서 주는 명패. 나머지는 표창장, 뭐 시상장, 공표창장. 카포스 지회장도 하고 있죠. 네, 카포스 지회장. 카포스 기장군 지회장이죠. 아, 기장군 지회장. 네. 야, 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되게 부러웠는데. 능력도 좋아. 어?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지. 아니, 취미로도 뭐, 차를 모시네? 한때는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모았지. 많이 모았지. 멋지다. 저게 탐나네? 디림카. 아, 저걸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꼭 타고 말 때. 이게 그 손님한테 구입한 740? 와우 475,600km. 와우 이런 차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타야지 꽂혀서. 이거 네. 와 시공도 걸려. 이거 지금 운행 되는 거지? 되죠. 이 차 차주님이 9만 킬로 때부터 제가 관리했던 차예요. 한 7년? 7년? 정도 관리했죠. AS 기간 끝나고 바로.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관리했죠. 시작한 네. 거구나. 네. 이제 표 잘해주니까 또 계속 그렇... 여기로 방문하시고 네. 수리를 계속 의뢰를 하신 거지 몇 년 동안. 네, 그럼요. 복원을 첫째는 올도색. 아, 올도색. 둘째는 엔진 터보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터보? 예, 터보가 또 두 발이 들어가네? 그치, 두 발이. 예, 터보도 N5 지금 준비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썬팅. 아, 예, 실내 클리닝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야, 이거 이제 탐난다. 차 괜찮아. 아, 타이어 바꿔야겠네? 타이어야, 뭐. 타이어도 바꿔야지. 난 중고차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타이어. 그쵸. 새걸로 바꿔. 예, 타이어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타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 내가 타이어는 취급 안 해도 타이어 제일 먼저 벗고. 그렇지 맞아. 아 이런 거 하는데 어디서 주소 올 데 없나? 주소 오다니요. 이 거금을 주고. 얼마 주고? 300만 원 줬어요. 300만 원. 야 딴 데 신경 싣고 내가 관리했으니까 네가 타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뭔가 끈을 딱 가위로 자르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산. 아 우리 좀 어색한데 이게. 자 여기 아씨 아 오늘 왜 이러지? 예. 어제까지 2시간 10분 계산했는데. 아니야 2시간 10분은 안 돼. 아니 방향까지 광주에서 방향까지 60km 이상은 못 밟았어. 비가 빵 불었어 빵. 다들 왜 그래? 왜 다 카메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지점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광주점에 이어서 이번에 부산점에 또 하나 간판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씨, 왜 여기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지? 간판이 올라갔어요. 자, 많이 와주세요. 그죠? 뭔 얘기해야 되지?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에 광주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부산점에 새로 간판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광주점과 마찬가지로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지점에 오실 때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라도 쪽에 광주점을 먼저 오픈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부산에 또 하나 간판을 올리게 됐어요. 우리 이성희 대표님이 여기 부산의 KT모터스 대표님이시고요. 요 부산 쪽에서는 오랫동안 수입차를 고치셨던 분이에요. 정비의 경력은 믿어도 되실 만큼 오랫동안 정비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실력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희 대표님 한마디. 예,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 부산점입니다. 그 전부터 수입차 정비를 쭉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장용석 대표님께서 부산점을 오픈한다 하셔서 뜻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용석 대표님 그 내 차를 부탁해 또 거기에 누가 되지 않게 또 열심히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친절히 정비해드리고 또 많이 도와드리는 업체로 또 하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치라. 그러니까. 저희 내 차를 부탁해 가맹점들은 아무나 가맹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저 오랫동안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정비 실력자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알려졌지만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분들, 숨어서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제아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실력들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그분들하고만 제가 이렇게 간판을 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까지 올라오시기 너무 멋진 분들은 가까우신 쪽으로 가셔가지고 믿고 방문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항상 찾아주시고 항상 예약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 문의는 1544-2287을 누르셔서 3번이 광주점, 4번이 부산점으로 연락이 되니까 부산점 4번 꼭 기억하시고 그쪽으로 연락 주셔서 우리 대표님하고 상담 받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정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군 쪽은 경상남도 쪽과 북도 쪽을 약간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이내 정도까지는 사실상 고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차 서비스도 그럼요. 그 대차 서비스 7시리즈 곧 한 대 될 것이고 520D 한 대, N47, F10 한 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혼다 어쿼드 가솔린 한 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3대 정도를 지금 대차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 그중에 한 대 나한테 팔면 안 돼? 손가락 팔어 7시리즈 한 대 좀 어떻게 좀 7시리즈 끝나는데 갖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고 하는 거 봐서 자, 대차도 된다고 하시니까 뭐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차를 맡기실 것 같으면 놓고 가셔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들은 정말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고 정비의 경력은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되신 사장님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 차를 부탁해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자, 파이팅! 파이팅!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설레였어.